다시 그날로 돌아가도 총을 잡고 싸울 테다. 침략의 무리 처단하고 독립을 이루리라. 두만강 건너 동만주로 연해주로 쫓겨가도 내 마음만은 조국으로 총알처럼 가리라. 무엇을 바라랴, 무엇을 남기랴, 조국을 위하여 싸우면 그뿐이다. 나의 총나라 날아가라, 원수의 심장을 뚫어라. 나의 총나라 날아가라, 해방을 향하여. 주로 쫓겨가도 내 마음만은 조국으로 총알처럼 가리라. 무엇을 바라랴, 무엇을 남기랴, 조국을 위하여 싸우면 그뿐이다. 나의 총나라 날아가, 원수의 심장을 뚫어라. 나의 총나라 날아가라, 해방을 향하여. 나의 총나라 날아가라, 원수의 심장을 뚫어라. 나의 총나라 날아가라, 해방을 향하여. 나의 총나라 날아가라, 원수의 심장을 뚫어라. 나의 총나라 날아가라, 해방을 향하여.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계엄, 전쟁, 탄핵, 이런 제목으로 해보겠습니다. 김태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네, 아, 이렇게 좀 8월에 다들 네. 뭐 휴가도 잘 다녀오시고. 네, 잘 다녀왔습니다. 네, 네. 그 저도 그 지난주에는 그 기리밀이어가지고 네. 기리밀이 그게 아마 92년인가요 그 김학순 할머니께서 야 위안부가 없긴 왜 없냐 이놈들아, 일본 놈들아. 내가 바로 그 피해자다. 이러시면서 이제 선언하신 날인데, 그래서 네. 이제 그날을 기려서 기리밀 하는 날인데, 그날 이제 그 경상도 쪽에서도 그런 이 지금 소녀상을 많이 짓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쪽에 좀 와달라 그래서 네. 오랜만에 여러분 뵙습니다. 야, 그 그나저나 이 광복절 경축사인데요, 선생님. 아, 네. 광복절 경축사인가 이게 6.25 경축사인가 네. 헷갈린 거 아닐까요? 8.15랑 6.25랑 뭐 윤석열에게 있어서 광복은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아 경축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완의 네. 광복이라고. 미완의 광복이다. 네. 북한까지 자유를 전파해야 된다. 먹어야 북쪽까지 먹어야 광복이다. 아, 광복이다. 네, 뭐 이렇게 이 광복이 선생님 뭔 거예요 그러면요? 네. 일본에서 해방된 게 광복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자유죠. 그게 자유를 광복이 아니네요. 자유를 북한까지 확대하는 게 광복인 거죠. 그럼 얘 입장에서는 그냥 일본한테 그 저 해방 안 됐어도 자유만 되면 광복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야. 아니 광복절 경축사면은 뭔가 좀 일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일본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쫙게 나왔어요. 한 세 줄인가? 아 나왔습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뭐 이제는 우리가 일본보다 낫다. 에. 일본을 앞서고 있다. 예. 뭐 이런 얘기들. 친일은 일본보다 앞서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왜 짓거렸냐면 네네. 그 일본이 좀 어렵다 이거예요. 경제가 오히려 한국이 잘 나간다. 네. 그러니까 좀 봐주자 일본 좀. 네. 그러니까 지네들 친일행위 하는 것을 변호하겠다고 그걸 며칠 넣은 거거든요. 아. 근데 뭐 그건 뭐 그 말도 안 되는 변명인데. 네네. 어쨌든 구색 맞추기로 약간 넣은 겁니다. 약간. 네. 그것도 네. 뭐
항의라든가 식민지라든가 이런 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아하, 그러네요. 네, 현재 일본이 우리보다 어려우니까 우리가 좀 너그럽게 일본한테 네네. 네, 머리를 조아리자. 아하. 뭐 이런 머리를 조아리자. 그런 유의 이제 목적을 가지고 넣은 말들. 예. 그거 조금 있습니다. 참 이제 어이가 없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아무튼 경복 그 광복절 경축사에서 나온 얘기 중에 뭐 그 전에 뭐 통일 담론이 나올 거라고. 네. 신통일 담론이 나올 거다. 뭐 잔뜩 기대를 하게 해놨어요. 나오긴 나왔죠. 네, 나오긴 나왔습니다. 네네. 뭐 337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이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통일 독트린이라는데요. 아, 통일 독트린. 네. 뭐 통일 독트린이긴 하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아. 그러니까 이거 이번에 광복절 경축사를 관통하는 걸 세 가지로 요약하면 아하. 하나는 무력 통일 노선을 네. 이제 정립했고 아. 선포하고 정립했고 무력으로 통일하겠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북 선전포고를 했고 네네. 네, 세 번째로는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다. 네.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왜 무력 통일 노선을 공식화했다고 보냐면요. 네네. 북으로 자유가 확장되어야 한다. 한반도 전체의 자유민주 통일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자유민주 통일국가라는 것은요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기초한 통일국가 아니겠습니까? 그 한마디로 북쪽의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네네. 자유민주주의 체제 즉 자본주의 체제로 통일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흡수 통일이죠. 그런데 북에서 이거 그렇게 하세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흡수하세요 그럴 리는 없죠. 에, 우리 흡수해 주세요 이럴 리는 없으니까 예. 결국 흡수를 하겠다는 건데 어허. 흡수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까? 이 평화적 방법으로 흡수가 가능합니까? 네네네.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얘기는 곧 무력으로 아. 북을 공격해서 점령한 다음에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자본주의 체제를 이식하겠다라는 네. 무력 통일 노선이에요. 흡수 통일인데 사실은 흡수 통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흡수 통일은 100% 무력 통일이죠. 무력 통일이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 아, 그런 말씀이네요. 만약에 북에서 흡수 통일을 주장했어도 그건 무력 통일 노선이죠. 네네. 네. 그래서 연방제가 평화 통일 노선으로 보는 거고요. 예예. 체제를 서로 바꾸지 않겠다는 거니까. 그런데 체제를 바꾸겠다는 순간 무력 통일입니다. 무력 통일. 네. 그래서 윤석열이가 대놓고 무력통일이란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사실 흡수통일이란 표현도 쓰진 않았지만 이 말들을 쭉 한 말들을 보면 어. 결국 북쪽 체제를 무너뜨리고 한반도 예. 전체를 자본주의화하겠다 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무력통일을 하겠다는 걸 드러냈는데요. 아. 그러니까 한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처음에 이승만이가 이런 북진통일을 외치고 북진통일, 무력통일, 승공통일을 주장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그 뒤에 박정희부터 문재인 정권까지는 여러 차례 독재자가 바뀌었어도 네. 무력 통일을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도 네. 뭐 겉으로는 마음은 어땠을지 몰라도 아하. 겉으로는 나 평화 통일을 주장했어요. 예. 그래서 북과 대화도 하고 협상도 하고 하려고 했었죠. 그 박정희 시절에 그 칠선왕복 공동성명도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 네. 거기서 나왔는데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이 이제 그걸 아, 끊어내고 끊어내고 이제 무력 통일로 완전히 다시 돌아온 이런 게 이번 경축사다라고 네.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대북 선전포고를 했죠. 네. 한마디로 북에 대한 내정 간섭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아. 체제 전복 행위를 시작하겠다라고 그, 저 북측 국민들이 북한 국민들이 예? 떨쳐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북쪽 정부가 네네. 뭐 8.15 경축사 같은 데서 네네. 남한 주민들이 어. 평등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발언을 했다면 했다면은 남쪽에서 어떻게 지금 돼요? 난리 났죠, 선생님. 난리 났겠죠. 지금 언론 지금 난리 났죠. 적화 통일을 하겠다고 적화 선언했다. 적화 통일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뭐 당장 아가리 닥쳐라. 왜 남의 나라 일을 예. 간섭하냐. 미국에서 막 나오고 막 붉은 야욕을 드러냈다. 등등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이렇게 하면 북쪽에서 그걸 들을 때 똑같은 네.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네. 똑같이. 네. 아, 저것들이 우리 체제를 흔들겠다고 지금 선포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적화가 아니라 백화야요? 그걸 드러냈다. 백화야요. 이렇게 이제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 들으면 딱 윤석열이 북한 대통령 같아요. 아. 북한 주민들한테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게 되잖아요. 네.
자 이건 자기가 대통령이 아닌데 북한에 네네. 어떻게 확대할 겁니까? 아. 외부에서 하겠다는 거죠? 그 지금 있었던 뭐 삐라들이랄지 확성기 네, 뭐 이런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방송이라든가 여러 네. 가지 공작 아. 그래서 북쪽에다 계속 공작 아, 심리전 같은 거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간첩도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전쟁을 하겠다는 거네 결국 이거 자체도 이미 그러니까 북쪽 체제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네네.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라고 아. 선언한 건데요. 이게 왜 황당하고 위험하냐면 네네. 북쪽에 오래 들어와서 남북관계를 민족 간의 관계가 아니라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를 예. 규정을 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발표를 네. 했죠. 하지만 북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먼저 건드리지 않는다면 아. 이라는 단서를 항상 달아요. 아, 이거 먼저 건드린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건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무력 통일을 하거나 이러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북쪽 입장은 그거예요. 먼저 건드리지만 않으면 우리가 굳이 남쪽 체제에 들어가서 네. 뭐 활동을 하거나 뭐 어떤 나쁜 적대 행위를 하거나 이런 건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예. 윤석열은 지금 북쪽이 건드리든 말든 상관없이 네. 먼저 북쪽 체제를 뒤집어 엎기 위한 활동을 적극화하겠다라고 네네. 선언을 한 겁니다. 이거 이제 심리전을 시작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네요. 이건 뭐 거의 선전포라고 봐야죠. 그 심리전이라는 것 자체가 전쟁이니까요. 맞습니다. 심리전이지 않습니까? 체제를 뒤집어 엎겠다. 뭐 이런 심리전. 선언을 한 건데요. 굉장히 센 겁니다. 지금 선생님. 예. 그러니까 이게 대북 선전포고. 북에 대한 선전포고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네. 북쪽 정권은 아마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예. 아, 이건 명백한 선전포고다. 아, 북한에서 이렇게 발표했으면 누구라도 그렇게 이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론 그렇죠. 난리 났겠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정부에서 이걸 발표한 거 아닙니까? 네, 이건? 그렇죠. 어. 만약에 북쪽에서 남쪽 체제를 흔들기 위해서 남쪽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어떻게든 진실을 네. 알려주겠다 이러면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남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가만히 있지만 사실 입장을 뒤집어 놓고 보면 선전포고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어. 것이고요. 네네. 자, 그러면 결국 이렇게 윤석열이 북쪽에다가 계속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예. 그러면서 북쪽 체제가 흔들리면 전쟁을 통해서 점령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려면 뭐 어떤 체제가 필요합니까? 남쪽에. 전시 체제를 전시 체제로 가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대국민 선전포고를 합니다. 예.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확고히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국내 체제를 정비하겠다 이거. 전쟁할 수 예. 있는 체제로.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구를 이제 탄압하려고 하냐? 네네. 사이비 지식인가 선동가들. 누구죠 선생님 사이비 지식? 우리 같은 사람들. 네, 사이비인가요? 아니 윤석열이 보기에. 윤석열이 보기에. 네, 사이비 지식인들과 선동가들. 선동가들. 뭐, 가짜 뉴스를 만든 유튜버들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MBC. 예, MBC도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력을 뭐라 했냐면 윤석열이가 네. 반자유 세력이라 그랬는데 이건 예. 맨날 하던 얘기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반통일 세력이라고. 야. 아, 선생님 나 진짜 이거 진짜 선생님 꼭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어요. 제가 좀 정말 평생 살다가 제 나름대로 네. 좀 이제까지 약간 통일운동 한다고 살아왔거든요. 네. 근데 반통일 세력 통일을 제일 싫어하는 놈들이 통일을 제일 방해하는 놈들이 우리 보고 반통일 세력이라고 그러니까 네. 야 이건 진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아, 너무 너무 괴롭죠. 아, 도둑놈이 집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보고 도둑놈이라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집주인 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평화 통일을 주장하면 반통일 세력 되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국시예요, 국시 무력 통일이. 아, 무력 통일이. 어, 이게 흡수 무력 통일인데 우리처럼 뭐 체제를 서로 인정하고 대화 협상에 의한 평화 통일을 하자라고 주장하면 이건 반통일 세력 되는 거예요. 아, 뭐 6.15, 뭐 네. 14 이런 거 하면은 그냥 다, 반통일 세력이군요. 다 반통일 세력이에요. 그럼 뭐 6.15, 14는 뭐 하려고 한 거죠 그러면은? 그건 걔가 보기에 뭐라고 보는 거죠 그건? 제가 볼 땐 한국을 갖다 바치려고 북에다가. 아 북한에다가. 네. 야 선생님 이거 완전히 그거 네. 일베 쪽 애들이 네, 네. 그 유튜브에서는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윤석열이 하고 있는 오, 거죠. 미치겠네 진짜.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승만 정권 때 그 조봉암 선생이 평화 통일을 주장하다가 예, 예, 예. 사형당했잖아요. 간첩으로 몰려서. 아 지금 딱 그 꼴이군요. 그 시절이 다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다 반통일 세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아니 저는 이번에 그 경축사에서 가장 황당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 선생님. 네. 야, 진짜 그래서 이... 검은 선동 세력이라고도 표현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해서 맞서 싸워야 한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자기가 교육하는 거, 네네. 방송에서 내보내는 거 받아들이고 아. 그걸로 머리를 다 세탁한 다음에 아. 앞장서서 전쟁에 복무해라. 전시체제 파쇼체제화 하겠다라는 선언인데요. 네네. 가장 이제
충격적으로 제가 받았던 것은 네네.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와 정부는 2024년 올해를 네. 2025년이 아닙니다. 저 네.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2024년 올해를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느낌이 와요? 원년 오래 한다는 거네 전쟁을. 그렇죠. 딱 누가 봐도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전쟁할 결심을 했다라는 것을 네. 이 마지막 선언을 통해서도 느낌이 온다. 확실하게 이제 네. 수혜기를 받은 거네요. 네. 올해가 전쟁 원년이다. 그렇죠. 전쟁을 시작하는 원년이다. 아. 그럼 윤석열이가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 네. 곧 저지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네. 이거 이제 비상 상황인 거죠. 비상 상황. 네. 아주 심각합니다. 아. 이 광복절 경축사를 되는 대로 썼을 리는 없어요. 예. 분명히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써서 이걸 공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8.15 경축사를 하기 전에부터 며칠 전부터 뭐 신통일 담론을 발표할 거다. 네. 이렇게까지 분위기를 띄우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도 지금 뭐 통일 독트린이라고 그래요. 네, 독트린 맞죠. 무력 통일 독트린. 네, 독트린이라는 게 뭐예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윤석열 개소리라는 뜻이. 개소리라는 뜻이. 독이 이제 개 아니에요? 아, 독이 개니까. 아, 독이 아. 트림하는 소리. 아, 개가 트림하는 소리다. 네, 독트린. 딱 좋은 데서 아니,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힘을 실은 것 같아. 에. 뭔가 냉전 시대에 뭔가 독트린 그러면 뭔가 뭐 있어 보이죠.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을 잔뜩 실었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어, 이거를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인 전쟁 선언을 지금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저는 야. 총선 참패 이후에 윤석열이가 보여준 모습이 예, 예. 이 흐름을 예고했다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계속. 왜냐하면 총선에 참패했으면 좀 위축돼야 되거든요. 아하. 위기의식도 느끼고. 그런데 네. 이상하게 자신감이 넘쳐요. 아. 우리가 이긴 거다 사실상. 네. 뭐 양보 전혀 안 하잖아요. 아. 오히려 배째라. 그랬죠. 그래서 저 흐름은 뭔가 있다. 네. 이걸 한 방에 뒤집을 만한 작전을 세웠고 아. 미국의 승인까지 받지 않으면 저렇게 못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결국 미국에 갔다 오고 나서 더 애가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예. 이 독트린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미국이 지금 전쟁을 결심했다는 얘기입니까 선생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아.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미국은 북과 자기네가 직접 전쟁할 생각은 아니에요. 예, 예. 너무 위험 부담이 크죠. 그래서 윤석열과 일본을 내세워서 또는 유엔군을 끌어들여서 네네. 너희들이 해 대리전. 네. 우리는 일단 빠질래. 아하. 가능하면.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처럼 만들겠다 네. 이런 보관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예, 예. 최소한 한반도의 긴장을 지금 고조시키는 역할은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확성기 방송을 계속 허용을 해준 거죠 허용하고 있죠 사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똥트린을 하고 하도록 그냥 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렇죠 삐라 앞으로 더 살포하고 그러니까요. 확성기 방송 강화하고 대북 인권 공세하고 이거 예. 윤석열이 발표하도록 놔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걸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인정을 하고 있는 거네요. 한미연합군사훈련도 그대로 강행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미연합훈련이 이번 주 지금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네, 19일부터. 그러니까 이제 15일 날 이 저 전쟁 독트린을 선포하고 네. 19일부터 지금 이제 전쟁 훈련을 하고 네. 이게 좀 심상치 않은 심상치 않은 흐름이죠. 예, 흐름이 안 원래 이제 올해 8월 훈련이 이게 핵전쟁을 가상한 훈련이다. 맞습니다. 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위험하게 봤는데 지금 언론에 나온 걸로 보면은 약간 그게 두께가 다르게 나와요, 선생님. 어디는 핵전쟁을 가상한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어디서는 네. 아니, 그거는 그냥 뭐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눈치고 있어요. 네. 이게 북한 눈치를 보는 건지. 뭐 그것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네. 왜냐하면 미국은 직접 자기가 북한과 전쟁할 생각은 아니거든요. 직접은 할 생각이 없다. 네. 그런 거군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그 언론이나 대통령실에서는 그다음에 통일부 쪽에서는 오히려 북한에서 왜 반응이 없지?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반응을 기다렸던 모양이에요. 네. 아 왜 반응이 없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왜 이러는 거죠? 통일부 당국자가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이번 광복절 경축사는 8.15 통일 독트린으로 대북 메시지가 거의 전부를 주고 있다. 이건 지네도 이제 아는 거죠. 그죠? 대북 메시지다 다 이거. 아, 예. 쉽게 하면 대북 선전포고라는 걸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네. 통일부가 이게 전쟁부가 네. 아니고 통일부인데 선생님. 아, 전쟁부로 바뀌었잖아요. 아, 이게 전쟁 통일부구나 이제. 네. 무력 통일부. 근데 북한이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건 참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얘들 아쉬워하는 느낌이 드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얘들이 이 독트린을 내면서 뭘 할 거냐면 간단하게 하면 미사일 좀 쏴줘. 북에다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확성기를 왜 24시간 계속 24시간이 예, 예.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이라 그러는데 네. 왜 매일 같이 방송하냐 이거예요. 확성기를
쏘라는 얘기 아닙니까? 제발 좀. 아, 신원식도 일본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쏠 것으로 예상한다. 예상된다. 그런 맞아요. 식으로. 그렇게 발언했죠. 네. 얘들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아. 좀 도발 좀 해줘. 아. 그래야 우리도 국지전 시작하지. 네. 그래야 그걸 빌미로 계엄 선포하고 네. 싹쓸이하지 이쪽을. 아. 뭐 이런 이제 생각인데 안 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화라도 좀 내주셨으면 좋겠는데 화도 안 내지 어. 뭐 쏘지도 않지. 이 정도 했으면은 그러니까요. 이런 똥트린 정도로 했으면 좀 어. 이렇게 좀 뭐 그럼요. 거기서 미사일 트림이라도 한번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면 뭐 성명서라도 강하게 때려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주든가 네. 해야 계엄령 선포를 하든지 할 텐데 이게 안 해주지. 아 가만히 있으니까 답답한 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답답하군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예예. 결국 이번 경축사의 의도를 드러낸 말이었다. 네네.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통일부 산 말 자체가 네. 아, 대북 메시지인데 왜 말을 안 해요? 국에서 어, 왜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어요 왜? 어, 우리가 선전 보고 네. 있는데 뭐야 너희들? 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희 그 지금 채팅창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이건 다 지금 북보고 좀 제발 좀 쏴달라는 얘기다. 그렇죠. 그거밖에 안 돼 지금 아. 상황이. 근데 문제는 이거 북에서 무대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전혀 대응을 안 하고. 북한에서 왜 그러는 거예요? 북한에 미사일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요. 네네. 이 무대응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아. 말로 할 땐 지났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예전에는 김여정 부부장이 껌껌이 대응을 빨리빨리 했었어요. 막 3일 간격으로. 그때 뭐 진짜 뭐 한 며칠 만에 몇 개 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뭐 하루 간격으로 내기도 하고. 맞아요. 어, 왜냐하면 말로 이제 엄중한 경고를 한 거예요. 네네. 오물풍선 날리는 데서 끝이지 않을 거다. 너희가 확성기 틀거나 네. 이럴 경우 말로 경고를 했어 알아들을 만큼. 맞아. 두 개 다 하면 가만 안 둔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뭐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가고 이런 맞아요. 표현도 했어요. 네네. 그 정도까지 했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애들이. 아. 못 알아듣기도 하고 오히려 더 신나서 싸우고. 좋아요. 더 해주세요. 뭐 네네. 오물풍선 갖고는 안 돼요. 우리는 더 센 걸 보내주세요. 이런 상황이니까 네. 야, 더 이상의 성명서라든가 네, 말로는 안 된다 발표는 이제. 의미가 아.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로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렇다고 또 이쪽에서 자극하는 거에 따라서 일일이 껌껌이 대응하는 것도 재미없는 네. 일이고 예. 윤석열이 도와주는 거잖아요. 아, 또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니까 아니, 그냥 무대용으로 있는데 그럼 이게 영원히 무대용으로 있을 거냐. 윤석열이가 이렇게 북을 흔들겠다고 체제를 네. 흔들겠다고 말로 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데 그거를 그냥 계속 북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할 거냐면 그건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네네. 이렇게 무대응이 있다가 윤석열 정권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는 아. 초강경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다. 북에서 네,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미사일 정도 날려주는 시기거나 국지전 정도가 아니라 네, 훨씬 더 센 도수에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선생님? 뭐 꽤 전면전에 준하는 공격을 아, 할 가능성도 있고 전격적으로 예, 예,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윤석열 정권은 아쉬운데 좀 연평도라 좀 때려주든가 네네 기존의 아, 그런 방식들을 생각하는 거죠. 휴전선 근처에서 뭐 대포라도 좀 쏴주든가 했으면 좋겠는데 네네. 그럼 뭔가 그걸 빌미로 전시체제 선포하고 계엄령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예. 안 해주니까 아쉬웠는데 이 윤석열 정권이 이게 불장난인 겁니다. 네네. 북쪽에서는 지금 상황을 아주 엄중하게 보고 있고 있기 때문에 예예. 이런 자잘한 거에 말려들 생각은 안 하지만 네네. 한 번은 손을 크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거란 말입니다. 아. 그래서 이런 무대응이 썩 유쾌하고 반가운 일은 절대 아니다. 네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리고 또 이제 북이 무력을 사실 굉장히 지금 그 강화해 왔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미국과는 한판 결국은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네. 미국까지 날아가는 뭐 미사일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뭐 그 뭡니까 중거리 핵 미사일인가? 전술핵 미사일들이죠. 네, 그거 250대인가를 네. 전선에 지금 배치를 보내는 그런 뭐 기념식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굉장한 건데 그러면은 네, 천발이죠, 천발. 네. 대당, 한 대당 네 발이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천발을 신형 미사일을 배치한 거고요. 예. 그 이전의 미사일들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요. 네, 훨씬 더 많은 뭐 화성 뭐 쭉 뭐 몇 형들이 예. 있던데.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지금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정말 이건 걷잡을 수가 없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이 생각하는 그런 국지전 해가지고 계엄하고 지 정권 유지하는 정도가 안 되죠. 그러니까 네타냐후나 젤렌스키가 굉장히 부럽긴 한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윤석열은 맨날 그 아마 텔레비를 지켜보면서 좋아하고 그러니까요. 있을 거예요. 그, 아 젤렌스키가 이번에 러시아 들어갔대. 어, 막 이러면서 막 아 우리도 빨리 하자. 우리도 뭐, 빨리 야 북한 조금 들어가면 안 되냐? 그렇죠. 김영현 어떻게 안 되겠어? 네, 뭐 이런 건데요. 그러나
이제 윤석열 예상으로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미국도 북한이 그걸 하마스나 러시아가 아니다. 이런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개입해서 전쟁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19일 날 훈련이 시작됐는데 선생님, 아, 저는 이 한미 훈련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을지 자유의 방패인데요. 네. 이 을지문덕 장군이지 않습니까? 네. 아, 을지문덕 장군은 우리가 고구려 장군으로서 네. 그 저 수나라와 싸운 수나라와 싸우고 살수대첩의 영웅이죠. 살수대첩의 영웅이고 진짜 외세에 맞서가지고 네. 우리 민족을 지킨 그런 위대한 장수인데 이걸 아 이걸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전쟁에 네. 제목에 붙인다는 게 선생님 이게 말이 안 되는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워싱턴 자유의 방패 이렇게 붙여야 뭐 차라리 그러든가요 선생님. 네. 뭐 네. 네. 워싱턴 뭐 링컨 자유의 방패라고 하든가. 네. 이거는 사실 한국을 지켜주는 훈련도 아니에요. 네. 미국을 지켜주는 훈련이면 뭐. 아, 이 훈련 자체가. 네. 그렇다고 봐야죠 뭐. 아, 사드 같은 건가 이것도. 네. 아니 그 미국이 네. 핵 공격 연습을 하는 것은 북을 위협하기 위해서인데 네. 결국 뭐 의도는 그겁니다. 이제 미국이 북과 직접 전면전을 할 생각은 거의 아, 접었기 때문에 없으니까 우리를 핵으로 해서 공격하지 말라. 우리도 한 가닥 한다. 네.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크단 말이죠. 아. 그런 점에서 미국이 사실 이런 거를 그런 자기 방어용으로 자기 보호용으로 하는 측면이 크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을지라는 이름은 사실 맞지 않죠. 아, 그러니까요. 워싱턴 네. 자유의 방패라고 네, 뭐, 하든가. 그렇죠. 아니면 뭐 바이든 방패라고 하든가. 바이든 방패라고 하든가 네, 차라리 진짜. 그게 맞는 거죠. 아니 너무 약간 좀 같은 민족으로서 지금 열받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붙여도 우리 을지민족 장군에 네. 나중에 만약에 이순신 이름 붙이면 진짜 어처구니 없을 것 같아요. 아, 나중에 그렇습니다. 그 일본이랑 같이 훈련하면서 독도 훈련하면서 독도 훈련하면서 뭐 독도 네. 뭐 방어라고 그러면서 일본 네. 데려다가 네. 뭐 이순신 뭐 자유방패 이러면 이럴 아, 것 같아 이놈들은. 아, 그럴 가능성이 높죠. 와 진짜 예 반통일 세력들이 지들이 통일 세력이라고 그러고 네 이 전쟁 세력들이 이거 저 외세 빌붙어 먹는 것들이 을지문덕 장군을 갖다가 쓰니까 열받습니다. 아, 선생님 그런데 이제 그날 아침에 국무회의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또 반국가 세력 얘기를 했고요. 네. 어 그다음에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아 이게 이제 의미심장해요 그 말이. 이 정도면 선생님 이제 그 예비 검소, 뭐, 보도 연맹. 네 거의 그 느낌이 오죠. 될 것 같은데요. 어, 그런 느낌이 오죠. 이게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은 곧 윤석열 입장에서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네네. 전쟁은 언제든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요. 라는 말밖에 안 돼요. 그 말밖에 안 되죠 지금. 그렇죠. 야.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 국가 총력전 태세. 그 말도 정말 너무 끔찍합니다. 이거는 히틀러가 한 얘기잖아요. 총력전은 원래 히틀러라든가 일본 예. 군국주의가 네. 파쇼 체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파쇼 체제가 결국에는 전쟁을 위한 총력전 체제입니다. 파쇼라는 것 자체가 네, 본질은 네. 그래서 파쇼 체제를 만들면 다 전쟁으로 나간 거 아닙니까? 아 어떤 나라든지 독일도 그랬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일본도 그랬고요. 일본도 그렇고 아 그렇군요. 어, 그렇죠. 이건 사실 전시 체제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파쇼를 하면 다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 목적 자체가 파시즘이 전쟁을 네.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독일이 네네. 한마디로 식민지 쟁탈전에서 식민지를 다 뺏기고 예. 이윤 추구도 안 되고 배상금은 잔뜩 물어야 되고 열받잖아요. 아, 왜 우리만 그래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한번 쳐야 되겠다 이 새끼들. 아. 어, 영국이랑 미국이랑 미국은 그때 상정을 안 했죠. 네. 영국이나 유럽 프랑스 이런 애들 한번 작사를 해야 되겠다. 작사를 내려니까 내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단속을 해야죠. 단속을 해야죠. 네. 정신동원을 해야죠. 그래서 파쇼화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게르만주의 인종주의 아.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막 집어넣는 거예요 머리에서. 윤석열이가 네네. 자유를 우리한테 강요하듯이 네. 막 그걸 집어넣고 전시체제로 가는 거죠. 아.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반국가 세력을 뭐라 다 좌우 죽이고 예. 이 체제를 완비한 뒤에 바로 그런 거네요. 전쟁으로 뛰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의 파쇼화라는 것은 예. 자본주의가 위기 상황에 처하면 갖게 되는 전시체제다. 아. 전쟁을 위한 국가총력전 체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이가 이번에 국가총력전 태세라고 네네네. 표현한 것은 정말 위험한 발언이죠. 아 이건 이제 뭐 노골적으로 히틀러의 힘을 드러내는 네. 네,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 때 10월 유신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 박정희가 통일 얘기하면서 10월 유신을 선포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맨날 그 외워야 됐던 거예요. 어. 국민교육 헌장 같은 거. 네네. 그건 안 외우던 세대시죠. 아니에요. 저희들 외웠죠. 아 외웠어요? 어떻게 시작하죠, 선생님?
나는 오, 자랑스러운 기억나요, 태극 아니 그건 태극기고 아 그 태극기예요? 아, 뭐 있는데 아, 하여튼 있어요. 뭐. 어렸을 때 외웠어요. 아 그럼 맨날 아침에 경례하고 뭐 앵 하면 아 그렇지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북의 자유를 전파하고 아 그런 하여튼 10월 유신으로 아, 정신무장을 시키려고 한 거예요. 예. 박정희가 전시체제로 가려고. 아니 선생님 근데 그걸 외운다고 네. 이게 그게 체제가 되냐 말입니다 선생님. 근데 그게 공포랑 결합되면 효과가 아, 있습니다. 공포랑 결합이 네, 됩니다. 막 때를 잡고 안 하면 머리카락 다 그 막 장발도 단속했지 막 자르고. 그렇죠. 엥 사이렌 울리는데 돌아가면 잡고 아, 막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 공포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요. 아, 또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일베가 네. 또 이 젊은이들을 많이 또 이렇게 네, 끌어들여서 끌어들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게 같이 결합이 되면 괜히 무서운 결과가 나오겠네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서북 테러랄지 서북 청년단 비슷한 그러네요. 걸 만들어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쳐들어가서 테러하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근데 한국이 과거의 한국과는 다르게 네. 많이 성장하고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명분이 없는 계엄령 선포는 성공하기 힘듭니다. 한국 사회에서 예.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아하. 그래서 윤석열 입장에서는 사실상 계엄령을 선포하고 싶긴 한데 네네. 그냥 선포했다가는 오히려 자기가 날아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전쟁을 원할 거예요. 더욱더 네, 뭐라도 국지전이라도 좀 터져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윤석열 입장에서는 절박하게 광복절 경축사를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아. 결국은 이게 이제 사실상 총선이랄지 어, 지금 이제 탄핵 열풍이 막 불어 네. 막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위기에 몰리면서 나오는 네. 어, 그런 이제 자기 생존 전략인 거군요. 윤석열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지는 살겠다고 하지만 네. 국민들은 다 죽어 나갈 거 아닙니까? 전쟁에 나면. 그렇죠. 네. 죽는 건 국민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국가 세력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국민들 중에 70%가 얘를 반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70%가 반국가 세력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조사엔 77%인데요. 77%예요? 야. 아, 외국의 어떤 한 조사 기관에서 그렇습니까? 77% 나왔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쓴 거 보니까 그런 말을 쓰셨더라고요. 야 네, 네. 세금 꼬박꼬박 내는데 반국가 세력이냐? 네. 아, 그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네. 아, 쥐들은 막 세금 다 빼먹고 명품 받아쳐먹고 국가 저 도로도 휘게하는 놈들이 쥐들이 반국가 세력이지. 그렇죠. 윤석열이야말로 진짜로요. 국가를 찬탈한 반국가 세력이죠. 아니 독도도 내주려고 하고요. 네, 근데 윤석열은 네. 이 세력, 네.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 백자 가수님 같은 네. 이런 왜, 세력. 제 이름 왜 그러세요, 선생님? 네, 저도 그렇고. 뭐라고 보냐? 네. 개전 초기부터 전쟁을 거의 상정하고 얘기를 해요 윤석열이가. 아. 이 국무회의에서. 네. 개전 초기부터 북과 우리가 결탁할 거라는 거예요. 예. 예,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결탁을 하죠? 몰라요. 알 수 없죠. 근데 폭력, 여론몰이, 선전선동 이걸 통해서 국민적 혼란 가중시키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다. 또 이게 상정해놨어요. 네네. 반국가 세력을 다 찍은 거예요. 민주당에서부터 우리까지 싹 네. 포함해서 반국가 세력인데 전쟁 터지자마자 이것들은 북과 가서 북에 붙을 것이다. 네. 이렇게 설정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항전 의지. 적극 강구해야 된다. 네. 이게 뭐겠습니까? 결국 말씀하신 대로 예비 검석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예비 검석을 하려면 계엄령 선포해야 되는 선포해야 거고요. 되고. 그러려면 뭐 하나 사건 터뜨려야 되죠. 사건도 터져야 되고. 그래서 그게 임박했다고 봅니다, 전. 네. 이제. 어떤 사건일까요, 선생님? 뭐 북쪽을 이거 경축사? 이걸로도 네. 자극이 안 되면 더한 자극을 더한 자극을 자극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더한 자극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확성기를 지금 안 됐잖아요. 네. 그럼 이제 서해에서의 실사격 아, 훈련 같은 걸 할 수도 있죠. 실사격 훈련을 네, 할 수도 있죠. 그러겠네요. 이야 참 진짜 엄청난 일들이 지금 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래를 한 곡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베 정권 꺼져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설마 설마 했는데 진짜였어. 일베인가 했는데 진짜 일베였어. 종전선언 나면 반국가 세력이래. 아니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아니 그럼 전쟁에서 다 죽자는 건가? 다 죽으면 국가가 뭔 소용이야. 나라 말아먹는 네가 반국가 세력 이러다간 다 죽어. 퇴진의 답이다 또리 장군 꺼져라 당장 꺼져라 일베 정권 꺼져.
빠져라 퇴진이 답이다. 이거 정말 반스 목사 뺨치겠어. 이거 정말 일베들 뺨치겠어. 21세기 방공투사 납시였어. 자칫하다가 전쟁하시겠어. 어떻게도 지지율이 안 오르니 무턱대고 방공놀이 하나 본대. 너는 우리 국민들을 잘못 봤어. 너는 이미 끝났어. 퇴진이 답이다. 우리 장군 꺼져라 당장 꺼져라. 일베 청군 꺼져라 당장 꺼져라. 돋보이고 싶어 미친 마누라 데리고 당장 꺼져라. 퇴진이 답이다. 싶어 미친 마누라 데리고 당장 꺼져라. 퇴진이 답이다. 당장 꺼져라. 오, 퇴진이 답이다. 네. 아, 이 노래를 제가 만들 때만 해도 네. 퇴진이 답이다라고 불렀네요. 네, 그러니까는 꽤 오래전에 만든 노래인데요. 요즘은 네. 불렀으면은 탄핵이 답이다로 만들었을 건데. 뭐 탄핵이든 퇴진이든 뭐 네. 날리면 되겠죠. 예, 날려야 됩니다. 네. 네, 좀 절실한 것 같고요. 예, 그 저 한 가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드릴 것은 백자 TV도 사대기 TV도 모든 수익이 전기됐습니다. 아, 네. 검은 선동 세력으로 지켰고 검은 선동 세력 반국가 세력으로 꽂혀가지고 반통일 세력으로 꽂혀가지고 예. 모든 수익이 전기돼가지고 네, 여러분 그 저희 그 방송을 위해서 아래 계좌로 많이 응원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선생님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태효. 네. 야, 선생님 요즘 삼김 시대란 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삼김 시대. 김건희, 김태효. 그다음에 김용현.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 갔노. 그래요. 이게 김용현이 충암고거든요. 아, 네. 지금 이번에 그 저 국방파랑 충암파가 붙었다 뭐 그런 뭐 이게 있어 대결. 이 충암파인데 이 충암파가 많아요, 선생님. 김용현이 충암파고 그다음에 걔가 충암파입니다. 충암고입니다. 거기 누구야? 저 이상민. 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아. 걔가 4년 후배인가 그래, 윤석열에. 아. 근데 선생님 계엄을 예. 선포하려면은 네네. 행안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해야 된다네요. 네, 그렇군요. 딱 그 두 놈이 충암고 출신들이에요. 아, 충암파가. 충암파. 그러니까 지금 이 조금 전까지 저희들이 전쟁 얘기를 했는데 네. 이 계엄과 관련해서 얘들이 딱 잡고 있는 건데요. 아무튼 이 저 김태우는 충암파보다 더 센 것 같아요 지금. 네, 삼김 시대 실세란 얘기가 실세 있죠. 실세 중의 실세. 네, 그러니까 김건희랑 직접 통하나 이러면. 아, 제가 볼 때는 김태우는 예. 이 미국의 이 앞잡이 미국도 일본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젊어서 미국에 유학을 갔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석박사. 제가 아까 위키를 봤죠. 살짝. 아, 미국에서 석박사를 했어요. 예. 아니, 저희들은 얘가 무슨 뭐 저 이명박 시절에도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그때도 막 그 지소미아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잘려 네, 나갔거든요. 난리 났죠. 그다음에 논문도 무슨 뭐 한국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들어야 된다 이런 네, 논문을 썼다고 썼죠. 하고. 네. 또 일본의 뭐 낙가손의 상인가? 네. 상도 받았죠. 상도 받았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친일 아니냐 그랬는데 네. 친일 쪽보다는 친미. 친미예요. 네. 자, 이게 이 사람이 미국에서 석사 학사를 다 박사 아니 석사 박사. 석사 박사. 네. 네. 지금 헷갈리네. 하여튼 석박사를 다 했는데 네네.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 박사학위 논문의 제목이 뭐냐? 네. 일본의 외교 안보 정책입니다. 야, 느낌이 오죠? 아, 일본 놈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네.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네. 미국이 최대 관심사가 한일 군사 동맹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와주는 네. 대변하는 논문을 쓴 거야 이때 이미 박사 시절에. 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죠. 아.
그 과정에서 이제 이명박 정부에 들어가면서 한일 관계를 붙이려고 적극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예 일본에 유학 갔다 왔고 일본 장학금을 받았고 이랬으면 이제 친일 세력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미국 통이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 계속 이 사람이 나서서 조율도 하고 뭐 공동성명도 이끌어내고 또 미국 관련해서 자기가 발언도 하고 그렇죠. 네, 그 미국 통이라고 보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그때 그 도청당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뭐 그때도 예 보냈어요. 선의에 의한 도청이라고 말도 했었잖아요. 그 거기 가서 얘기한 거죠, 미국 가서. 네, 그때도 이 사람 예를 미국, 보냈어요. 예를 뭐 항의한다고 보냈는데 아마 네. 아, 왜 걸리셨어요? 아이고, 걸리지 마시지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갔겠죠. 사과를 하겠죠. 제가 잘못 설치했습니다. 선이셨죠? 네. 제가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고. 맞습니다. 그 중심 태호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하여튼 미국의 의중을 젊어서부터 충실히 대변하기 위해서 알박힌 사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아,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친일이라서 이놈이 MB 정권에 박혀 들어간 줄 알았는데 미국이 박은 것일 수도 있겠군요. 그럼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미국도 골머리를 나는 일이었어요. 그 지소미아 통과됐을 때 미국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태호가 추진하려다가 김태호가 잘린 건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명박이가 김태우를 멀리했죠. 네. 너무 그쪽으로 몰아가니까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예. 막판은 견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2017년에도 이 사람이 뭐랄까요? 한미일 군사 동맹 관련한 그 뭐랄까 논문도 쓰고. 2017년에요. 예. 언론 기고문도 발표하고 한 행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군사 기밀을 유출해가지고요. 네. 자기 집에다 보관하다 걸렸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선생님? 그럼? 맞습니다. 반국가 세력입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1, 2심에서는 거의 지금 범죄가 있는 거로 지금 재판부에서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거 왜? 어디다 팔아넘기려고? 아, 집에다 갖고 있었으니까. 근데 왜, 집에 왜 갖고 있었을까요? 왜 갖고 있었을까요? 휴지를 쓰려고? 휴지로? 빳빳한데? 네. 그러니까 이거 누구 주려고 했는 거 아니에요? 네네. 누구 주려고 했겠습니까? 미국을 주려고 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이야...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진짜 간첩이네. 매우 매우 의심스러운 사람이다. 그래서 미국이 아주 김태우를 좋아합니다. 아니 선생님 지금 이 안보실장은 다 바뀌는데 얘는 안 바뀌어요 선생님. 맞습니다. 안보실 1차장인데 그래서 이제 한간에서는 그런 말도 있어요. 네. 야 우리가 어디 무슨 대통령실에 무슨 실에 1차장 이름을 온 국민이 아는 경우가 있냐? 네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김태호가 이명박 정권에서도 딱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명박 정권이 일본과 접근하도록 아 이놈이구나. 네, 추동을 했고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는 적극적으로 한미 군사동맹을 이끌도록 배후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이 김태호가 아니겠느냐. 아 저는 이제까지 이 김태호가 일본의 앞잡이일 거다. 그래서 김태호 아버지가 또 검사인가 그래요. 네, 검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쪽의 흐름이 뭔가 좀 일본으로부터 좀 흘러내려오는 그 다시 정말 일본이 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어떻게 그쪽이 흐름인 줄 알았는데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본은 친일보다는 친미가 더 깊은 게 있는 모양이네요. 맞습니다. 네. 아. 저는 기본적으로 친미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박아놓은 거다. 네. 이명박 때도. 네네. 한일 관계에 특명을 띈 사람 아니냐. 그게도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뭐 언젠가 드러나겠죠. 또 뭐 그 폭로가 한번 돼가지고 위키리크스처럼 폭로가 돼서 뭐 한국에서 보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뭐 선생님 식으로. 폭로 안 돼도 얘는 알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얘가 하는 짓을 보면 하는 짓이나 네. 안보 실장들은 다 날아가는데 어떻게 1차장이 안 날아가요. 네 맞습니다. 그대로 남아있고 네. 또 이놈이 이번에 이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중일마 네. 자 이게 이 김태우가 여러 가지 궤변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뭐 하나의 이제 역기적인 궤변인데 이 개인간 관계에서는 이게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간 관계에서도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예. 그런 거 없이. 네. 예를 들면 연애 관계겠죠. 아, 피해나 손해가 아닌 관계. 네, 막 연애 관계에서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게 있어요. 막 이제 심한 말을 했어요. 그럼 사과해 뭐 이랬는데 억지 사과 받아봐서 별 소용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의 마음이 중요하다. 억지로 다그쳐서 될 일이냐 하는 말을 하면 뭐 역시 도닥으신 분이 달라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개인간 관계에서도 상대방한테 피해를 입히거나 그렇죠. 손해를 끼치면 이거는 사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할 뿐만 아니라 네. 손해배상도 해야 되고요. 처벌도 해야 되는 거고. 때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예.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이 한동훈 머리를 벗겼다든가.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과를 기다릴 문제는 아니에요. 예. 상당히 심각한 이거는 한동훈 입장에서 견디기 어렵죠. 그렇죠. 이거는 형사 고발해야 될 얘기. 폭력으로. 그러니까 개인간 관계에서도 피해를 끼치면 그건 개인간의 사과하고 뭐 마음이 움직이길 기다릴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네. 사회적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집단이나 국가간 관계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더 큰 거죠. 네, 어떤 예를 들면 삼성이라는 집단이 네. 기업이 어떤 노동자 집단한테 큰 피해를 입혔다. 네. 어떤 지역을 개발하다가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염을 일으켜서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쳤다. 쉽고 많이 있는데요. 이, 그러면 뭐 이제 진정으로 삼성이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집단 국가간 관계에서는 더더욱 네. 사과만이 아니라 처벌, 배상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김태호가 짓거린 거는 한일 관계 아닙니까? 예예. 그것도 식민지 지배와 관련된.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상대방 마음이 따뜻해지길 기다리는 문제가 아니, 전혀 아니죠. 예. 이것은 명확하게 걔네가 마음이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사죄하고 거기에 맞게 처벌도 받고 배상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이게 국가간 관계에서의 기본이죠. 예. 그러니까 김태호가 짓거린 말은 동네 아저씨하고 제가 하고 있는 관계, 자기하고 관계, 네. 개인간 관계, 피해나 손해가 없는. 그런 데서나 통할 수 있는 얘기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발언 자체가 예전에도 한번 제가 언급했지만 노예의식입니다. 전형적인 노예의식. 네. 네. 그러니까 직장에 나가서 내가 취직을 했더니 직장 내에서 매일 갑질을 해요. 막 괴롭히고 네. 모욕을 주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소고발 해야죠. 고소고발하거나 가서 한동훈이한테 일러야죠. 고소고발하고 네. 아니면 저항하고 싸워야죠. 예. 근데 이 김태호 논리에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사과할 마음이 생기실 때까지. 그 직장 상사가 착해질 때까지. 네. 내가 마음 이제 뭐랄까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더 때려주세요. 뭐. 정신병인데요. 이게 노예의식이에요. 정신병이네. 네, 저항하지 못하고 아하. 오히려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헤아려주는 이게 노예의식 아니 뭡니까? 이런 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피학대 심리라고 합니다. 피학대 심리. 네. 아. 그러니까 사실 뉴라이트가 얘기하는 그 사대주의, 광적인 사대주의 네네네. 밑에는 자기를 그렇게 혐오하고 싫어하는 피학대 심리가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노예의식 같은 게. 그러니까 자기를 싫어하는 건 뭐예요? 우리 민족을 싫어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 민족을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대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를 깔보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를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썩었으니까 일본한테 뺏겼지. 그렇죠. 맞아. 조선 놈은 안 돼. 안 돼요. 조선 놈은 안 되고. 일본한테 먹힌 게 다행이야. 그러니까 그나마 일본한테 먹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발전이라도 한 거지. 맞아요. 깨끗하고. 예. 뭐 윤석열 너는 아버지한테 맞았으니까 네가 인마 그렇게 대통령이라 된 거지. 야 이거 씨. 아버지가 고모스 안 때려줬으면 네가 뭐 지금 뭐 됐을 것 같아? 김건희가 말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아버지한테 고마워해. 예. 너 나한테 고마워하고. 내가 주먹으로 맨날 때려주니까 네가 지금 잘하고 있지. 이게 바로 이제 피학대심입니다. 피학대심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고 정신병자들 진짜. 자기가 사실 학대당한 사람, 네네. 피해자인데도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자기의 친념화했다. 예. 이게 사실은 사대주의거든요. 이야, 참 심각하네 진짜. 김태우는 그게 쩌든 인간인 거죠. 말하는 네. 거 보면 선의에 의한 도청. 네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선의에 의한 도청. 선의의 도청. 네, 선의의 도청.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네. 선의는 미국의 마음.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윤석열 욕해도 욕하고 괴롭히도 돼요. 도전자도. 네. 왜요? 아, 우리 마음이 변하기 전까지 기다려줄 거 아니에요. 이놈들아 기다려라 이놈들아. 고소고발 안 하시겠지. 네. 자기들이 한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김태우가 한 말 중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다그쳐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게 과연 진정한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간 관계에서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이 말은. 네. 일본이 마음이 없다는 것은 인정하는 거잖아 이런 거. 아 그렇죠. 근데 아니 이거 개인간 관계에서는 이게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전쟁을 해서 졌어요. 네. 예를 들어서 패전했어요. 네. 그러면 독일이나 일본이 사과할 거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네. 그게 진정성이 중요한 겁니까 그렇게? 예. 만약 설사 진정성이 없다면 안 받아야 돼요 사과를? 진정성이 없어도 받아야죠. 네. 네. 사과 받고 배상 받고. 네. 예를 들면 다시는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게. 해야죠. 해고 이렇게 강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네. 바로 이제 처벌이고 정의죠. 네. 그러니까 김태호의 얘기는 궤변입니다. 그야말로. 궤변. 예. 아, 이런 놈을 어떻게 참, 진짜
아니 그 선생님 이번에 이제 그 제 뉴스를 하나 보니까 오늘 나온 뉴스인데 낫지. 그 네. 근데 네. 옛날에 타자수를 냈대요. 타자수. 여자예요. 네. 99세 할머니예요. 어, 지금요. 어, 근데 이제 잡힌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아. 그래 가지고 1만 건을 살인 방조를 했다는 거 타자를 치면서. 아. 그래 가지고 지금 유죄가 됐어요. 네. 99살인데. 야, 우리는 진짜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찾아내서 죄를 묻는 건데. 응징을 해야죠. 독일은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일본은 이렇게? 지들도 어. 지금 그 당시에 범죄자들이 지금 다 지금 정권의 핵심이고 또 지금 우리나라까지도 이렇게 지금 네.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게 굉장한 불행을 지금 초래하는 건데요. 맞습니다.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이러다가. 네.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걸까 이게? 미국이죠. 그것도 사실은. 아. 그러니까 미국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나치 척결을 네. 어, 강하게 시켰죠. 주문하고. 어, 왜 그랬습니까? 예, 왜냐하면 독일이 위험하다고 봤죠. 아. 풀어주면. 네네. 예, 그러니까 사실 미국은 아, 일본은 독일도 미국이 시킨 거다. 그렇게까지 무서워하지는 않았어요. 일본은 아. 독일을 무서워했죠. 미국이 잠재력을. 아. 그러니까 독일이 조금만 그 뭐랄까요 연합군이 소련이 싸움을 잘 못했다는 데 대해서 전황이 잘못 흘러갔으면. 네. 원자탄을 제일 먼저 만드는 나라는 독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오펜하이머라는 영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독일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미사일도 만들어서 영국에다 쐈죠. 아. 그러니까 독일이 과학 기술 같은 데서 상당 정도로 연합군을 능가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독일을 점령한 다음에 소련이랑 네네. 과학자를 반반씩 잡아가요. 그 반반씩 잡아가서 미소가 과학기술 대국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야, 독일 덕분이에요. 독일 과학자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독일은 잠재력이 있었던 나라예요. 네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굉장한 경계를 했죠. 이 나치 세력을 놔뒀다가는 이것들이 또 언제 고개를 쳐들고 아. 우리를 칠지 몰라 해서 이제 나치를 다 청산하는 쪽으로 갔고요. 어허, 일본은요? 일본은 그렇게 보지 않았던 거죠. 아, 그 정도까지 위험하다. 네, 그런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네. 소련이 한참 맞아요. 남하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컸다면서요. 네, 남하하고 북한이 또 소련과 같이 해서 한국까지 다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게다가 보면 중국이 중국도 혁명 중이었고 예, 장개석이 그냥 많이 네, 있고 막 부글부글 했던 거죠. 아시아가. 네, 네, 네. 그러니까 독일 쪽은 진정이 된 거고 이미 끝나서 회담으로 정리가 된 거고 이쪽은 한참 진행형이었던 거죠. 네네. 중국 혁명이 진행 중이고 뭐 한반도도 위험하고 이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아 일본을 대소 전진 기지로 만들어야 되겠다. 네. 한반도도 그래서 이제 분단을 시킨 거고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누구를 내세워서 하겠습니까? 그거를 바로 군국주의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군국주의자들 처벌을 안 하죠. 거의 처벌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사실 거기서 그 첫 단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예, 예를 들면 731 부대 같은 경우에도 처벌하기보다는 네. 걔네들이 연구했던 세균전의 그 어떤 자료들, 경험들을 그대로 자기가 가져갔죠. 그 6.25 전쟁 때 썼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와, 끔찍한 놈들 예. 진짜. 그래서 일본은 군국주의 청산이 전혀 안 된 거예요. 예. 오늘날 일본의 이 군국주의와는 사실 미국이 뿌린 씨앗에 의해서 자라난 것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일본의 군국주의랑 지금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김태우를 비롯한 네네. 이 일베 세력들이랑 그 지금 궤를 같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현재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과 한국의 극단적인 윤석열 세력을 네. 뭉쳐가지고 아. 한일 군사동맹을 빨리 만들고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중국과 북한을 상대하겠다. 아. 이제 러시아까지 이런 보관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선생님 말씀이 그 피학대 심리 얘기하니까 그게 좀 떠오르는데 이번에 그 KBS에서 김이가요를 들었지 않습니까, 선생님? 네. 그게 그 뮤지컬이 나비 부인? 나비 부인입니다. 그게 이제 미국이 일본을 이제 개항을 시켜가지고 네. 말하자면 이제 무력 침공을 한 거죠, 지들이. 네, 뭐. 했는데 그거를 일본 여자가 그 미국 장교랑 뭐 사랑하는 그런 얘기라고 그래요. 핑커턴이라고. 네네. 미국 장교가 있어요. 어, 야, 선생님 또 잘하시는구나. 이놈이 와가지고선 일본 이제 게이샤 출신 네. 소녀를 하나 얻어요. 네네. 현지처로. 어허. 그래가지고선 결혼하면 이 여자 이제 당연히 그거를 이제 뭐 결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핑커턴은 그냥 놀이개죠. 아. 그래가지고 데리고 놀다가 애 하나 낳고 튀어요. 어허.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맨날 그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일 많지 않습니까? 네, 많았죠. 이런 일 많죠. 네, 그래가지고 막 노래 부르면서 그 사람이 아. 오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 자식은 이 여자한테 관심이 없거든요. 아. 그냥 놀이개였지. 예, 예. 그러고서는 돌아왔는데 이제 백인 여자랑 결혼해서 온 거죠. 네. 그래서 애만 데려가는.
아. 뭐 이제 드라마에서는 오페라에서는 여자가 자살하는 걸로 나오는데 애 데려가라고 뭐 이제 그건 다 헛소리고 결국에는 이제 다 착취당하고 갈취당하는 건데 네. 문제는 그걸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죠. 사랑이란 이름 하에. 아, 일본 그 여자가.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나비 부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복종을 상징하는. 자유로운 복종. 예. 참 그 자유란 이름 거기다 붙이면 그런데 자유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말한 자유랑은 같은 거겠네. 그 그래서 윤석열이 저는 나비 남편이라는 얘기를 나비 했죠. 남편이다. 예. 아,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뉴스 공장 나와서 그런 얘기 했죠. 아, 그렇군요. 예. 아, 그러니까 지금 일본 애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는 미국이 우리 침공에 들어왔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미국한테 야 우리가 니네 침공에 들어갔는데 왜 니들은 감사를 하질 않아 우리 일본한테. 일본 놈들은 좀 야가서 네. 침공을 받고 나서 개항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랑 좀 달라요. 그럼 개항하고 그러면은 그냥 눈치 딱 보니까 쎄. 아. 선진 문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개항합니다. 저항이 없군요. 네, 저항하지 않고 바로 개항해서 그 선진 문물을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힘을 키운 다음에 한국을 쳤죠.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있다 책을 봐야 되는 순간이네요. 일본과 우리가 뭐가 다른가. 이걸 맞아요, 볼 수 있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피학대 심리 말씀을 하시니까 네. 좀 일본에 그런 게 있나 피학대 심리가 그런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일본 사람들은 힘 앞에 바로 굴복하는 게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 김영현 얘기는 해보고 싶었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영현 지금 이 충암파들이 네. 지금 계엄을 준비하는 것 같고 이게 좀 굉장히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그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보려고요. 네. 네, 이재명 대표는 뭐 가장 높은 득표율이죠. 85.4%인가 그렇고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진짜 신기한 건 저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전현희 의원. 네. 이 저 김건희가 살인자다. 살인자다. 네, 그리고 발언해가지고 그 저 언론에 나왔을 때도 약간 좀 하도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조금 침울하시더라고 표정이. 네. 2위 하셨습니다. 2위. 야, 네. 삽시간에 살인 말하라 했으면 1등 했을 텐데. 살인 말하고 했으면. 네, 김건희 살인 말하고 1등 했을 거야. 저 수석 최고위원이 되는 겁니까? 네, 수석 될 뻔했는데. 오, 그다음에 정봉주 한껏 차이. 정봉주 2위였는데 원래는 1위였다가 네. 2위였다가 사정없이 떨어져 버렸어요. 네. 결국은 5위 밖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야, 선생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네. 민주당 당원들이 전략적 투표를 한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아, 엄청난데요, 이거. 네. 그러니까 사실상 거기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잖아요. 예. 뭐 정봉주랑 같이 맨날 술 마신 적도 없고, 그렇죠. 전원희 의원을 옆에서 계속 본 적도 없고, 그렇죠. 잘 몰라요. 그러니까 편파 이제.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듣는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데 네. 정봉주 전 의원의 이미지가 약간 그 뭘까요? 박해받은 듯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네. 고난을 겪은 듯한 뭐 실제로 이미지. 그랬잖아요. 조금 그런 면이 있죠. 뭐 MB랑 뭐 이렇게 좀 네, 싸우다가 감옥도 갔다 오고 네네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소위 부채감이니 뭐니 이런 거를 좀 느낀 측면이 있었죠. 네네네. 그래서 야야 쟤 고생 많이 하고 그렇죠. 국회의원도 못하고 맨날 고생했는데 밀어줘야지 이번에는 게다가 저 싸움도 잘하잖아. 네. 화끈하게. 오 얘기 잘했죠. 네. 최고위원 초창기에 뭐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고 하고 뭐 그런 게 많이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어줬어요. 좀 밀어줬죠. 그런데 갑자기 사석에서 이재명 대표를 씹었다. 네. 그것까지는 그럴 수도 있어요. 아. 뭐 화가 나서 홧김에 씹었다 그럴 수도 있는데 네네. 그 사건이 알려졌을 때 빨리 사과를 했어야 되거든요. 아, 내가 그때 너무 화가 나서 흥분해가지고 네네네. 실언한 거다. 아, 자, 죄송하게 생각한다. 본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다. 네. 그 진심이 알지라도 그렇게 빨리 수습을 했어야 되는데 이 정봉주라는 사람이 과거에도 보면 수습을 할 수 있는 거를 변명하고 거짓말을 하다가 키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 목함 지뢰 때도 그랬고요. 아, 그거 말 잘못했죠. 네, 그 말 잘못한 건 맞는데. 네네. 그 다음에 바로 인정하고 사과했어야 되는데. 아, 그 사과를. 사과를 했다 그래고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아직 안 한 거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게 또 문제가 됐던 거고. 네네네. 그 다음에 미투도 마찬가지예요. 네. 전혀 나는 거기 간 적 없다고 잡아떼다가 카드 내역이 발견되면서 말을 바꿔요. 번복해요. 좀 그런 일들이 반복되네요. 그러니까 정봉주라는 사람이 대응하는 방식이 바로 사과하는 쪽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과거부터. 네, 네. 일단 잡아떼다가 뭐 역공을 네. 취하다가 오히려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면 그때서 인정하는 예. 이런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좀 비슷했다. 그러니까 바로 인정을 하지 않고 네. 오히려 역공을 취하는 명팔이들 뭐 이러면서. 네, 그랬죠. 근데 그게 상당히 이제 화가 나서 자존심 많이 상하게 되는 거죠. 화가 난 말일 수 있는데 이 파리라는 말은요, 이 비속어입니다. 네네. 혐오 발언이라고 거의 해도 무방한데요. 우리가 보통 용파리 뭐 이럴 땐
용산에서 뭐 전자제품 막 사기쳐서 네, 파는 사람들을 네. 비하해서 부를 때 비하는 용파리, 그렇죠. 폰파리 그럴 때도 지나갈 네. 때 그러네요. 모르는 사람 붙잡아서 사기치는 아. 이런 사람들을 폰파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냥팔이 정도가 가장 좀 네, 그나마 네. 이제 고전적인 네, 고전적인 네, 그런 거고. 그래서 우리 아들도 제가 스마트폰 비싸게 사면 폰파리한테 당했다고 막 뭐라고 아, 하거든요. 약간 비하하는, 네, 비하하는 팔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 용어를 듣는 순간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 누가 이런 얘기를 제일 기분 나빠했을까? 네, 네. 이재명 대표 열렬히 지지했던 사람들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실망한 게 크죠. 예. 아 정몽주 아니 우리가 잘못 봤네. 그렇죠. 문제가 되겠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돼서 윤석열과 피터지게 싸워서. 좀 그러지길 바라는 거죠. 빨리 조기 종식 시키고 윤석열 정권 개혁으로 갔으면 좋겠다. 네. 이게 국민들의 열망인데. 그렇죠. 어 들어서 발목 잡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저러면 발목 잡는다. 어 그럼 안 되겠다. 아, 안 되겠다. 정봉주 어떻게 좀 하자. 아. 이게 삽시간에 사람들 와. 사이에서 이렇게 집단지성으로 발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선생님 그게 뭐 좀 뭐 긴 기간도 아니고 그냥 막 뭐 일주일 사이 뭐 예를 들면은. 요즘에는 SNS라든지 와. 이런 게 발달해 가지고요. 옛날보다. 이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집단의 의견이라 그럽니다. 아. 집단의 의견 형성. 의견. 네, 집단의 아. 의견 형성. 그야말로 집단 지성이네요. 집단 지성이 이제 만들어내는 의견이죠. 이 의견 형성 속도가 엄청 빨라졌습니다. 네네. 과거에는요, 뭐 파발마 뛰고 이래서 시절을 했어요. 어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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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단의 의견이 형성되는 게 막 몇 달씩 걸려요. 아. 예. 근데 지금은 며칠 안에. 심지어 네. 하루 이틀 사이에 집단 의견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번에 드러났는데 결국. 당원이 주인이 되는 네네. 정당 민주주의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네. 민주당의 경우. 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좋죠. 네네. 당연히 좋은 겁니다. 좋은 거죠. 네. 또 민심과 맞닿아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래서 앞으로 함부로 이제 당원들을 우리가 뭐 어떻게 요리할 수 있고 속일 네네.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엔 좀 힘들어졌다. 예. 앞으로 당원들의 뜻을 배신하거나 네네. 국민들의 뜻을 배신하면 살아남기 힘든 정치인들은 네네. 살아남기 힘든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좀 다 됐는데요. 네, 이 저 정봉주 사태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보면서 저는 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초반부터 친명이라고 자처를 했는데 네. 야, 이게 친명이라고 다 친명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제 나서서 싸울 사람들을 국민들이 지지하고 밀어주는 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정봉주 의원이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야 이걸 보면서 이렇게 민심을 못 보는구나. 네.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이 이렇게 못 볼 정도니 윤석열은 뭐 검은 선동 세력이지 반국가 세력. 윤석열이 보기에 다 그냥 반국가 세력이구나 진짜. 그렇죠. 세력이 있다고 보겠구나. 그렇죠. 민심을 모르니까. 네, 네. 네, 왜 나의 지지율이 이거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요. 이렇게 내가 잘생겼는데. MBC 때문이다. 네, 아, 그렇죠. 이렇게 잘생겼는데. 자기는 그냥 생각할 수 있는 네. 거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네. 정봉주조차도 이렇게 본다면 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말 이 민심은 지금 빨리 하루빨리 탄핵을 시키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영을 갖춘 민주당이 힘차게 싸워주길 바라고요. 저희들은 또 촛불에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석처럼 빛나라고 주얼리라고 친구들이 지어줬다죠. 근데 사실 그 이름은 와전됐어요. 정확히는 디올리예요. 싼 것들은 제발 가져오지 마세요. 명품들만 가져오세요. 어디 좋은 자리 하나 내드릴까요? 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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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오오오 디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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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으로 온몸 칭칭 감고 싶어요. 오오오 디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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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감옥 가더라도 명품만은 꼭 갖고 갈래요. 것들은 좀 제발 가져오지 마세요. 명품들만 가져오세요.
어디 좋은 자리 하나 내드릴까요? 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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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오오오 디올리 디올리 디올리. 명품으로 온몸 칭칭 감고 싶어요. 오오오 디올리 디올리 디올리. 혹시 감옥 가더라도 명품만은 꼭 갖고 갈래요. 디올리 디올리. 명품으로 고속도로까지 내고 싶어요. 오오오 디올리 디올리 디올리. 혹시 감옥 가더라도 명품만은 꼭 갖고 가게 해주세요. 오 디올리. 빵에 가요.